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리의 카메라 장비 이야기입니다. 제가 밖에서 촬영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꼭 제가 촬영하라고 마음 먹은 날은 꼭 비가 오더라고요. 이렇게 날씨가 구리던가. 그래서 그냥 나가서 촬영하는 걸 포기하고, 죄송하지만 저번 주 같은 걸로 집에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된 점 정말 죄송합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은 혹시 이종교배라는 말을 아세요? 이종교배? 뭐 동물학적으로 이종교배를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인터넷에 이제 렌즈를 검색하다 보면 이종교배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긴 해요. 이게 이제 이 바디에 또 다른 회사의 렌즈를 장착을 해서 새로운 결과물을 만드는 그런 거를 이제 이종교배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특히 이종교배라는 게 이게 솔직히 제조사에서는 그렇게 보증을 하지는 않는 그런 방법이긴 해요. 근데 지금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는 렌즈보다 좀 또 다른 렌즈를 장착을 해서 좀 더 색다른 결과물을 만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런 방법을 많이 쓰시긴 하십니다. 근데 제가 이종교배를 먼저 말씀드린 건,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제품들은 이종교배에서 절대 빼먹을 수 없는 장비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는 지금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지금 집에서 조용히 잠자고 있는 후지필름의 X-Pro1 바디입니다. 그리고 렌즈는 이제 카메라 바디가 고장났는데 렌즈가 있어요. 캐논 이제 이게 1855 렌즈랑 시그마 2460 렌즈 이렇게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이걸 마운트가 안 맞기 때문에 장착을 못하고 있습니다. 요럴 때 사용하는 제품이 제가 오늘 소개할 제품인데, 어느 걸 좋아하실지 몰라서 총 4가지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총 4가지를 준비를 해봤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런 종류가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제품을 가지고 와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4가지 종류 중에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소개할 렌즈 배너 어댑터는 코르스밴더 렌즈 배너 어댑터 키폰 베브아이 0.7mm 옵틱 리듀서라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이제 키폰에서 나온 회사는 키폰. 키폰이라는 게 이제 렌즈 변환 어댑터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회사인데, 이게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 회사 제품 같은 경우는 해외 직구로만 구매가 가능한 제품인데, 호르스밴드에서 정기 수입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이거 보면 렌즈 변환 어댑터 안쪽을 보시면 렌즈가 들어가 있어요. 렌즈 변환 어댑터에 렌즈가 들어와 있다. 그것도 옆에 사이드 보면 0.7이라 적혀 있고, 이거의 의미는 일명 이제 터보 렌즈 변환 어댑터 느낌인데, 이제 미러리스 카메라에 이 변환 어댑터를 장착을 하고 렌즈를 장착하실 경우에 풀프레임의 화각과 그리고 심도를 그대로 재현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베브아이라는 이런 명칭이 있습니다. 이건 키폰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이제 장착을 한번 해볼게요. 장착을 하실 때는 렌즈 변환 어댑터를 렌즈에 먼저 장착을 하시고요. 그리고 바디에 장착을 하시는데, 제거하실 때도 마찬가지, 이 레버를, 이쪽에 있는 레버를 아래로 내리시면 빠집니다. 그거는 이제 참고 알아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빨간 점을 이런 데를 이렇게 해서 장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화각을 한번 보셔야죠. 화각을 보시게 되면, 지금 제가 이렇게 초점을 맞춰놓으면은, 지금 iOS를 되게 좀 어둡게 놓은 편인데, 이렇게 보시면 양쪽 사이드의 화각이 되게 넓어요. 일반적인
렌즈, 같은 렌즈를 이렇게 제가 아까 미리 촬영을 해놨는데 화식이 보기 좀 어둡게 촬영을 했어요. 이렇게 보시면 음향이 잘 안 보이시나? 이렇게 차이가 나요. 화각의 차이가. 이거는 확인이 되시죠? 제가 미러링 때문에 잘 안 보여서 이렇게 확인이 되십니다. 요런 효과를 볼 수 있는 제품. 이게 바로 호르스밴드 렌즈 변환 어댑터 키펀 베브아이 0.700 옵티 리듀셔 라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이 1번이에요. 자, 제가 두 번째로 소개할 제품은 호르스밴드 렌즈 변환 어댑터 A1040 이라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내부 조리개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캐논 렌즈 같은 경우는 EOS 렌즈 같은 경우에는 렌즈 외장에 조리개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이 어댑터를 이용해서 조리개를 설정해서 사용을 하시면 딱 괜찮으실 것 같은 그런 제품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렌즈를 먼저 여기 빨간 점이랑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장착을 먼저 하시고요. 하신 상황에서 아래에다가 장착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장착을 하시면 되고요. 이게 조리개가 이렇게 보시면 어두워지고 밝아지고 보이시죠? 이런 조리개 역할로 해서 줌을 당겨서 촬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호르스밴드 렌즈 변환 어댑터 A1040 이라는 제품. 이 제품은 이제 조리개 설정이 가능한 제품으로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요. 자, 세 번째 렌즈 변환 어댑터는, 호르스밴드 렌즈 변환 어댑터 키위 KF1015입니다. 여기. 키위라고 적혀있죠? 여기. 이게, 해외에 출시되어 있는 제품 중에서, 이제, 키위 포터즈사에서 만든 제품인데, 이게 가성비가 되게 좋은 제품이에요. 만듦새도 되게 깔끔하게 잘 나왔고, 그리고 이것도 호르스밴드에서 정식으로 수입하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번 장착을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빨간 점 맞추시고 이렇게 장착을 하시면 되고요. 바디에는 이렇게 장착이 됩니다. 이렇게 장착을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초점 맞춰서 사용하시는 거고, 자, 보시면, 자,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렇게 줌 당겨지는 거, 이렇게 초점 맞춰지는 거, 다 자연스럽게 초점이 잘 되고, 사용하기에는 그냥 기본적으로 이제 렌즈 변환 어댑터, 그냥 기본 일반 렌즈 변환 어댑터 용으로 사용하시기에는 딱 괜찮은 스타일이긴 하죠. 이게 세 번째 제품이에요. 이 제품이 아까 호르스밴드 렌즈 변환 어댑터 키위 KF1015라는 제품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품은 제가 소개한 마지막 제품의 렌즈 변환 어댑터는 이 제품입니다. 호르스밴드 렌즈 변환 어댑터 A1015 제품인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르스밴드에서 이제 중국 OEM 생산으로 이제 호르스밴드에서 제작한 건데, 저렴한 가격대인 게도 불구하고 만듦새도 되게 견고하게 잘 나왔고요. 그리고 깔끔한 마감 처리까지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것도 가성비는 되게 괜찮게 나왔어요. 어차피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제품들은 다 수동 제품들이기 때문에 수동으로 기본적으로 사용하시기엔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장착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바디에 이렇게 딱 맞게 들어가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실질적으로 활용성 실질적으로 잘 동작이 되는지를 확인을 한번 해봐야겠죠. 자, 줌 잘 되고 초점도 되게 잘 맞춰지고 이런 식으로. 어차피 지금 제가 설명해드리는 모든 제품들은 수동 제품들이기 때문에 아날로그 감성의 손맛을 한번 느껴보시라고 이렇게 네 가지 제품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렌즈 변환 어댑터의 네 가지 종류를 만나보셨습니다.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좀 더 색다른 방법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뭐 가성비 좋은 제품도 되게 많으니까, 지금 여기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엑스프로 1 바디에다가 이제 캐논 렌즈를 장착하는 그 옵션으로 간 거고, SLR사 홈페이지 가시면은 원하시는 바디에 원하시는 이제 변환할 수 있는 어댑터 마운트들이 훨씬 더 많으니까 거기서 확인을 하시고 구매를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상당히 좋은 거 다양하거든요. 되게 많이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고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촬영하실 때는 일단 카메라 바디의 메인 설정을 조리개 우선으로 설정을 하시면 훨씬 더 사용이 더 간편하고, 그리고 이게 AF가 되는 뭐 렌즈 변환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솔직히 아날로그 감성인가 그냥 수동으로 이렇게 만져서 조리개를 수동으로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촬영하는 게 훨씬 더 카메라 본체에도 그렇게 부담을 좀 덜 주는 편이고 고장날 확률도 없다는 점, 그런 건 좀 알아주셨으면 하고요.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또 다른 제품을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